여기를 좀 찾아보시면 여러분, 혹시 여러분의 디오라마라는 단어라고 생각하셨을 건데요. 철도나 기차, 자동차, 그거를 내용으로 만들어서 테마파크를 만드는 게 디오라마인데요. 이 철도로 디오라마로 해서 많은 곳을 보고 있는 곳이 프랑스와 독일입니다. 특히 독일이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, 철도를 개발을 해서 도심공원이나 아니면 야외 공원에서 이 철도만을 개발을 해서 그걸 했는데 엄청나게 길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 오늘 나온 광고 플러스는 국내였습니다. 그리고 이 철도가 철도와 기차를 워낙 잘 만들어서 독일 쪽의 디오라 업체들한테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플러스가 이미 한국에도 이 철도하고 기차를 테마로 한 테마 리조트를 만들고 싶고 그런 파트너를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바람이라고 합니다. 혹시 설명을 하셨습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한국플러스 박대통사원입니다. 보이는 기차는 실제 기차를 그대로 재설계하여 사회적인 기술을 구현하고 운영했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방식은 전자 제품으로 모터화로 매일의 전력해서 이만큼으로 컨트롤합니다. 컨트롤 기능은 소리 기능, 전기 기능, 전기 후진, 고속 이런 기능들을 하는데 외국 국민국에서는 어른들의 휴지품이고 취미생활하는 애장품입니다. 동양에는 낯설긴한데 서양이나 100여 년 전부터 이런 말을 듭니다. 한국의 이런 상황을 소개하려고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